나의 기운이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뉴스를 봐도 거의 400명 이상으로 계속 그러는데,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분자위 분격 사고차. 지금까지 세 차례 걸친 우리 공부 속에서 우리가 옛 그림을 감상하는 데 주요한 개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요한 개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원의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어떤 주요한 개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질 겁니다. 이 사분자라는 것은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회화, 저통회화의 한 장르겠죠. 근데 우리가 사분자, 사분자라고 하는데, 또이 그림을 보통 문인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분자는 문인이 그리는 거지 문인이 아닌 사람은 그릴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뭐 문인이고 문인 아니고 이러한 그 구별이나 차별이 없지만, 이 전통 시대에는 소위 사대부 계층 사람들을 보통 문인이라고 그러고, 그 아래 사람들은 문인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향유되는 그림, 이것이 사분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인화의 개념을 우리가 좀더 확실히 알려면, 요즘에 그각 신문사나 이런 그뭐 방송국도 한번 있은 적이 있는데, 소위 문화 교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맨안국적 그리는 연습을 하고 배우는 그런 강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좌 이름이 문인화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실제로 그 문인화반에 들어가서 그림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문인이 아닙니다. 그럼 문인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 공부를 하는 반을 문인화반이 좀 이상하죠. 전통시대에는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같은 매난국죽을 그려도 사대부가 아닌 문인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그렸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문인화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는 문인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인이, 어떤 상인이 그림 재주가 있어서 그렸다면, 그 난을 그렸다면, 그것은 상인 그림이지 문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인화라는 것은 그 어떤 계층, 신분과도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전통시대에는. 그러면 대강 이 사군자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지금 대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인화라는 그 사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분자라고 그러는데, 그 전통시대의 분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매난국죽을 그리면서 사군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군자가 무엇이길래 매난국죽과 연결을 시키는가? 그 사람들이, 전통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군자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성인 군자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성인 군자라고 거의 그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교에서는 성인과 군자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군자지 사성인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군자라는 개념은 유교 사회의 이상적 인간상 그리고 유교적 덕성 교양을 겸비한 인격자를 보통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통 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시대 문인들이 자기가 난을 치고 대나무를 그리고 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군자의 유희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 고상한 아취를 즐기는 나는 바로 군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문인들은 사군자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라는 것은 애초에 재주 있는 사람이 계속 그림 공부를 하고 연마를 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건데 본래. 근데 문인들은 처음부터 그림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양반들은 그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늘 유교 겸전이나 보고 있지. 이 그림 그리는 자체는 이거는 쟁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이 사대부들이 그러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군자는 열심히 그려. 아, 쉬운 말로 사군자 그리는 것은 쉬워요. 예를 들어 산수화, 정식 산수화를 그리려면 이거는 그림의 그 능력이 보통 비해서는 못 그립니다. 평소에 그림에 그립 저 그자도 모르던 선비들이 산수화 그려라 하면 못 그립니다. 실력이 없어요. 근데 난을 한번 치자 하면 돼. 싹싹 해서 싹 하면 돼요. 그만큼 선비들 이 문인들한테는 사군자가 그리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기 쉽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군자를 그린 그림이 사군자화라고 할 때에 전통시대의 그 문인들은 그 사군자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체적으로 권근이라는 사람이 조선 초기의 그 저 문신이죠. 이 사람이 사군자화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실제로 자기 문집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문집 내용을 보고 그 당시 사대부 내지 문인들이 사군자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군자를 그린 그림을 사랑하는 것은 그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난국죽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매화와 난초와 대나무와 국화를 사랑해서 그 그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잘 됐다 못 됐다고 차원이 좀 다르죠. 요는 그 소재, 그림의 소재가 나의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군자라는 것은 옛 사람들한테 바로 그러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군자와 관련 지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공자가 하신 말 중에서 군자 성인복이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인복이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성인복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대신 군자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인은 뭐 내가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사람들은 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러이러이러한 유교적인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자, 그럼 대강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군자와 내 난 국중은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아까 권근우의 말처럼 내가 사군자화, 사군자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그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그림의 소재, 그 매 난 국중이 좋아서 그 그림을 애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매 난 국중을 자기가 왜 좋아하는가? 권근을 떠나서 그 당시 문인들은 왜 매난 국죽을 좋아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 가까이 두고자 했는가?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의도 얘기할 때에 이 얘기를 했죠. 그림 중에 시가 있고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 시란 무형의 그림이고 그림이란 무성의 시다. 시의도 얘기할 때 얘기했죠. 당나라 왕유가 한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화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사군자 화에 나타난 대나무면 대나무, 난이면 난, 그 보이는 자체, 이 보이는 것 자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표현이라. 어떤 사람이 국화를 그렸다 하면 그 국화가 아름다워서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그린 거예요. 그림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물론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감각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군자라고 하는 그림의 사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작가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무엇을 표현하는 매개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뜻을 난을 통해서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국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사군자라는 것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죠. 어떤 그 무형적인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매체다. 중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사람과 그 화가의 사이에서 화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매개체라, 사군자라는 게. 그런데 문인들은 이 사군자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꼭 그림에만 관여되는 생각이 아니고 전통시대 그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사물을 보는 생각, 이것이 바로 분집불리란, 이 말은 뭐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파도가 쳐요.
파도가. 근데 분명히 그 파도와 물, 바다라는 거, 이것은 다르죠. 이런 것은 물이라고 그러고 막 출렁인 것을 우리는 파도라 얘기합니다. 그것도 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파도라 그래요. 근데 그 파도라도 사실은 물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고 파도고 이거는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도와 바다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분리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파도하고 물은 또 다르고 그 말이 바로 부즉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것을 문인들은 사문자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다 입니다. 적어도 사문자 난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매우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정확히 그리는 데 화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데 화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고상한 행색거리로 삼을 만하죠. 안 그랬습니까? 난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은 문인들의 그 소위 문화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화제다. 특히 동양에서, 서양에서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만약에 사문자를 서양에서 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명화를 그렸어. 명화 그림을 보고, 명화 잎은 본래 다섯 장인데 연 여섯 장이네. 이거 따질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동양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생각으로 매화를 소재로 삼아서 그렸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보는 사람과 화가 사이에 공감이 되면 그거는 성공한 작품이야. 다섯 장, 여섯 장, 심지어 뭐 열 장이라도 상관없어. 매화라는 매화인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이 동양 사람들의 인식이고 또 사문자에 대한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저번 시간에 뭐 한번 살펴봤죠. 이건 상고. 그래서 옛것을 귀히 여기고 숭상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따르려고 하는 주의, 상고주의. 옛말 하나 그런 것 없다. 그러니까 옛것은 다 옳다는 생각. 네? 예를 들어 요순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이상적인 시대다. 이러한 생각.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왕위에 처음 오르면 첫 번째 연설을, 우리도 대통령 되면 첫 번째 연설을 하죠. 그 연설할 때 포부를 밝히는데 나는 요선시대의 그 태평성대한 시대를 이 시대에 다시 내가 저 살리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선시대가 벌써 태평성대의 모범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주의라고 하는데 매난 북쪽 이것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매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난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가 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선의 문인들이 숭앙했던 중국의 시성들, 성인들의 말이나 시, 그것은 하나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사군자에서도
이 상고주의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하나 둘 보면 그 실감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상고주의에 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보면 그대의 사랑함이 옛 성향과 합함이라 그래요. 옛 성향하고 맞으면 좋은 거라. 내 혼자 독자적으로 뭐 창의력 동원해서 이러면 이거 진실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이 그 시성이 한 말 그 말하고 내 생각이 같으면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바로 성향과 합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강에 배를 띄워놓고 풍류를 즐기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옛날 풍족했던 나의 선유놀이가 이태백과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태백하고 같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한 관념들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다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읊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네? 이 서경은 우리 그 동양 고전에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 그 소시 사서삼경 중에서 그 하나죠. 그 서경에도 매화를 얘기를 했고 시경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소경은 그 여러분들 아시죠? 굴원 청나라 굴원이라는 그 소위 그 삼려 대부를 지낸 그 충신인데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전라를 떠나면서 지은 글이 이소견. 그 속에서는 남초를 얘기하고 해초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예사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경에, 서경에, 이소경에, 뭐, 사군자를 다 얘기를 했고, 또, 매화와 관련해서는 북송의 인포라는 선비인데, 이 선비는 평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소위 매처학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은둔 생활을 했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조선의 그 문인들은 왜 인포를 좋아했는가 하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소위 출처지의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나가다가 때가 되면 물러나서 처사가 되는 거. 지금 인포는 가장 이상적인 처사의 생활을 한 사람이라. 조선의 선비들로 봐서는.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인포의 생활이 아주 이상적인 처사의 생활이라. 그래서 이 인포가 지은 시, 이 시 역시 그 인포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시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인포의 매화시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인포를 좋아해서 그 시의 내용 정서를 이렇게 차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그 소위 문인 대다수가 인포의 시의 시적 정서를 그대로 따르려고 했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화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인포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매화했다면 전부 인포요. 그리고
난이라고 낮춰라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구런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받고 쫓겨나서 인위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난을 심어서 사랑해 마지 않았다. 예, 이러한 옛 얘기, 얘기나 혹은 기록이겠죠. 옛 기록을 보고 이것을 모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하면 일단 구런을 떠올리고 구런의 언행과 처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비추어 보고 공유를 하고 이러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라고 하면 도장, 도연명. 저번에 시의도 할 때 동리채국 유연견 남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했죠. 동리채국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꺾다가 남산을 극하게 바라본다. 극하게 남산을 바라본다. 뭐 이런 그 실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도연명 하면 국화, 국화하면 도연명. 그래서 도연명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도연명의 그 시적 정서를 자기 시에다가 얼버무리거나 대입하면, 그럼 나도 도연명과 같은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나무 하면 왕휘지. 왕휘지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뭐 붓글씨 잘 쓰기로 유명한 왕휘지의 동생 왕휘지. 이 사람은 또 대나무를 무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문인들의 국화시에서 아니면 국화시가 아니라도 그들의 글 속에서 차군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것은 바로 왕휘지와 통합니다. 여기에 난이라는 말이 없죠. 차군. 이 군자 아닙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이 군자인데 차군하면 조선의 문인들은 번개같이 왕휘지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휘지가 한 말 속에 차군이란 말이 있어요. 국화를 두고 한 말이. 자기가 저기 중림에서 살면서 거친 음식을 먹어도 중림이 없으면 살 때가 못 된다. 선비는 밥은 굶어도 대나무처럼 꼬꾸다니 사는 게 중요한데 거처에 대나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군은 이 대나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로 봐서는 차군 이 사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전통시대 문인들은 차군이라는 말, 대나무라는 말이 없는 그 차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왕휘지를 생각을 하고 왕휘지의 이 소위 저 그 삶을 생각을 합니다.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사군자를,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된 행적 그리고 시의 수식어, 뭐 차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어 한 구절이 후세 문인들의 화두가 되었다. 자, 이제 대화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한번 꺼버리 그림이 흐릿해서. 네, 아까 매화는 인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포. 이것은 이 그림은 홍득귀라는 화원이 그린 고산 방학도입니다. 여기서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 아까 그 매화를 좋아했다는 그 매처학자 이 인포가 살았던 지역 이름입니다. 고산이란 데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인들은 벌써 고산이라고 하면 벌써 임화정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고산? 오, 임화정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에 신문으로서 계속 그 공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산방학도라는 말은 즉 임화정, 다시 말해서 임포방학도요. 임포가, 그 매화를 좋아했던 임포가 학을 놓아놓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은 아까 이 얘기처럼 이 임포의 아들이죠, 아들. 매처학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학이라는 아들과 그 이러한 그 행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인포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고산 방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조선시대 문인이 봤다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벌써 인포의 외화와 그 처사 생활이 머릿속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감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그 소위 감상 안을 갖고 있는 그 문인들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뭐 나무가 좀 어색하다든가 이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잘 그리면 좋은 거지만 그 어색하다는 것 그 자체가 전체 화의를 크게 건드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린 사람과 보는 사람이 서로 통하면 되니까. 여기 서호라고 해도 벌써 인포가 등장했죠. 상상이 됩니다. 그 문인들은 서호. 그러니까 인포를 얘기하는 것은 서호해도 되고 고산해도 되고 또 화정이라고 해도 돼요. 화정이라는 것은 인포의 호의 호 임화정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정해도 벌써 인포, 고산 인포, 서호 인포 전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포라는 말을 식구에 써놓지 않아도 서우라는 말만 써도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은 벌써 인포를 알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매화의 매화를 그리는데 혹은 매화 시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인포의 산원소매라는 시입니다. 문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라는 것은 필수적인 교양이죠. 필수적인 교양이기 때문에 문인치고 인포의 산원소매를 모르면 그건 문인도 아니에요. 그건 사입이라. 문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포의 산원소매를 모른다? 그 사람은 문인 자격이 없어. 이런 시는 문인들의
필수적인 교양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매화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이 인포의 사만소매라는 이 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매화에 대한 관념은 바로 인포를 거쳐서 나온 매화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꽃 자체의 속성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시조를 한번 봅시다. 아주 초봄에 매화가 폈다고 합시다. 이것을 그냥 그 속성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화가 초봄에 폈어, 눈 속에서. 이것을 감정 하나도 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초겨울을 지나 감정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면 봄에 매화가 눈 속에서 폈다. 매화 가지는 아직 잎이 안 났기 때문에 섣불다. 이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고아하고 정취가 어쩌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객관적인 표현인데 그 현상을 보고 맑고 순결한 자태, 아니 매화가 맑고 순결한 자태를 보이려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죠? 매화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꽃이 폈을 뿐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뭐 순결한 자태니, 세속밖에 가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독야 청청하리라 하고 소나무 보고 저 시를 짓죠. 소나무는 자기가 애초부터 생긴 대로 그렇게 자라고 있을 뿐이라 뭐 독야청청 그런 것도 몰라 소나무 자체는. 근데 이것을 사람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풀들은 다 시들어서 죽는데 이 그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독야청청이라 뭐 이렇게 절개 어쩌고 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뭐 예컨대 이 세속 밖의 가인일 수도 있고 그 매화라는 것이 벌써 해석을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맑고 순결한 그 어떤 인간상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매화라는 것이. 또 어떤 사람 섬산문은 절조가 있다 그럽니다. 절조. 매화를 보고 왜 절조가 있느냐, 그 추운 겨울에 다 식물들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고 하는데 꿀꿀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조가 있다. 그리고 피는 그 자태가 아주 맑고 순결하니까 밝은 덕이 있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젖 무린들이 보는 내화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된 거예요. 매화가. 근데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이란 말이죠.
단지 뭐 절조를 강조하고 덕을 강조하고 이러한 것은 있을지언정 큰 범위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자, 아까 그렇게 얘기한 산원 소매 그러니까 인포가 내 처학자를 학자와 함께 은거 은일 생활을 했다잖아요. 이제 눈 속에 매화를 폈다는 것은 아직 겨울 자락이 끝나지도 않은데 벌써 매화는 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온갖 꽃이 다 진 뒤에 홀로 벗겨 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 인포가 되어서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찬바람이 일고 있는데 가지에 저 매화꽃이 몇 송이 폈어.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것 식물들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벌써 꽃이 싹 폈어. 그래서 모든 그 꽃다운 것들이 다 떨어졌는데도 아주 요염하게 잘 그 홀로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 작은 하나가 그 매화꽃 하나가 자기 정원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 기분이 저 느낌. 그래서 작은 작은 동산에서 정치를 독점해 버렸어. 다할 진짜죠. 독점할 때 좀 점진 작은 소원의 풍경을 다 독점을 해버렸어. 그렇겠죠.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꽃이 쫙 폈어. 이 전부 정원을 독점을 해버렸어. 근데 소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라는 것은 성글다 이 말이거든요. 아직 본격적인 봄이 아니기 때문에 매화 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망울은 그 터져 있어도 잎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아주 깡마른 그러한 느낌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글어 아직. 그 성근 그림자가 얕고 맑은 물에 쓱 비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시각이 바로 황혼 때, 저 해는 지는데 달이 떴어. 그런 경우 있죠. 서산에 해가지고 동쪽에 달이 쓱 뜨는 그 달빛 속에 부동 향기가 모르게 슥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이라는 건 서리상자인데 상금이라고 하는 건 서리가 뽀얗죠. 보통 색깔이 느낌이. 그래서 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학이 흰색이죠. 학 혹은 백로. 이 상금이라고 하면 흰색의 새 학이나 백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백로가 날아가다가 떡 앉으려고 보니까 매화가 폈어. 근데 그 고고함에 선뜻 가지 앉을 수가 없어. 그 고고함에 한번 앉아볼까 하고 쓱 내려왔어. 내려오다가 매화가 매화를 쓱 보고 여기를 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이상한 그 힘이 그 고상함이 도저히 그 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분위기를 깰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아직 초범인데 나비가 나오기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만약 이 시대에 이 시절에 나비가 이 매화를 봤다면 이건 혼비백산할 거라지. 그만큼 아름답다 이거지.
나비가 이거 보면 환장할 거란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7월 웃듯이, 그러니까 낮은 그 참 그 뭐 소리로 매화를 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소요 음영한다 이 말을 맞죠. 7월 낮게 읊조리면서 뭔가 자연을 즐기는. 그래서 낮은 소리로 읊고 매화와 친해질 수 있으니 단판이나 금술 항아리도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판이라는 것은 노래 부를 때에 장단 맞히는, 판이라는 것은 장단 맞히는 뭐 그런 그 악기 비슷한 그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금준이라는 것은 이제 금 항아리. 그러니까 아주 고급지게 노는 거죠, 노는 거. 에? 두드리면서 금 항아리 술 먹으면서 고급지게 노는 거. 이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매화와 그냥 낮은 소리로 친해지는 것이, 이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적인 정서가 조선시대 문인들을 감동을 시켜버렸는 거죠. 그래서 시만 썼다면 소형이 나오고, 매화시를 썼다면 소형이 나오고, 암향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 심심하면 민족문화추진회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우리나라 그 문인들의 문집을 한역을 해놓은 것이 많아요. 거기 가서 검색어를 지금 얘기한 이거나 이것을 한번 하면, 시인이 매화에 대해서 시를 썼다면 이 단어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 말은 매화에 대한 그 이미지, 매화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포의 산원 소매라는 시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시화 일체를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시죠. 그죠? 그림을 그렸다면 그거는 화예요. 그러니까 시화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그림의 화의가 인포의 이 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분자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매화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고 사대부 선비가 무슨 앉아가지고 매화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은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쟁이라는 짓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래도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매화를 그렸다면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문자 중에 제일 그리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선비들의 입장에서, 문인화의 입장에서, 문인들의 입장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나무. 그 나중에 그 끝에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나무. 그 다음에 난, 그 다음에 매화, 그 다음에 북콘. 그게 점점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래 문인들은 애초에 붓으로서 모든 것을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쉽다는 것은 글 쓰는 것과 유사한 것이 쉬운 거라. 글 잘 쓰는 솜씨만 있으면 되는 것이 대나무요 난이에요. 근데 글 잘 쓰는 솜씨가 있는데 매화 가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어려워지는 거라.
그래서 제일 쉽다는 것이 대나무고, 그 다음에 난이고, 내화고, 국화. 국화쯤 가면 이거 복잡하지, 이 그릴을. 그죠? 에, 그런 것이 바로 문인들이 즐긴 사군자라는 그림이에요. 자, 봅시다. 오동수라는 사람이 그린 문맨인데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스스로 송, 이 송이라는 것을 외운다 이런 얘기죠. 암송을 내 스스로 외워 뭘? 성호처사의 시를. 성호처사가 누굽니까? 아까 인포죠. 인포. 성호지방의 고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호처사 하면, 근데 성호에 사는 처사가 수만 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대구처사 한다고 해서 당장 허균을 떠올리지 못할 거예요. 대구에서 진짜 유명하고 에? 시로서 유명하고 이러면 대구처사, 아, 그 허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성호처사 하면 당시 사람들은 성호처사 금방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인포가 등장한단 말이죠. 지금 이 증명을 해요. 매화 그렸다면 벌써 성호가 나와. 그 성호 시를 외우고 암송을 해가지고 에? 그 시성을 받아, 저 시정을 받아서 내가 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군자를 우리가 그 이해하고 감상하려고 할 때 이 화제를 보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참 그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매화 그림이건 사문자 그림에서 이 화제가 쓰여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배후는 아까 얘기했던처럼 어떤 이미지 형성하는 그 계기들 있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를 한번 볼까요? 횡사소형, 벌써 이게 나오죠, 벌써. 이게 분명히 조선의 선비입니다. 선비들이 매화시를 썼다면 벌써 이 말이 등장해. 횡사소형, 이건 이제 뭐 소형 횡사, 이 차례는 달라도 맨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에? 두세 가지 가로 빗긴 성긴 그림자. 고산처사시. 고산처사의 시야말로 적격이로다. 매화했다면 벌써 고산처사. 여부 떠나서 한껏 자태를 뽐내노라.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게 고산처사가 직접 즐겼던 그 매화가 아니라도 이 자태는 아주 고상하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보면 화정이란 말이 나오죠. 화정. 아까 그 인포의 호가 화정이라 그랬죠. 그럼 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포 댁이니까 이 인포가 살던 집이지, 사는 집이지. 이제 사는 집까지 찾아간 거라.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매화가 이렇게 있는 집을 보면 저건 인포집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집에 매화 혹시 있습니까? 집에 정원에 매화 심어놓은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인포의 실을 아는 사람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울타리로 매화를 봤어. 이거 아무개 집이다, 이건 관심 없고 옛날 고산처사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포도 아니고 인포도 아닌 사람이 벌써 머리는 자꾸 저쪽으로 가 있다. 시를 썼다면 저쪽으로 가는 거야. 매화 시를 썼다면. 그 이 점을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단 매화뿐일까요? 그리고 달이 보통 이 매화가지 끝에 달이 걸려 있는 이런 그림이 많은데 이것은 그 문양으로도 많이 나오죠. 매화와 달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아까 인포의 시에 황혼의 달, 월 황혼 거기에 달이 나와요. 달 매화와 달이 연결된 것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인포의 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잘 맞아서 달이 이렇게 떴을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것 보다가 달과 매화를 하면 벌써 월 황혼이 개입을 한 거예요. 거기 벌써. 지금 이것이 달이고 이것이 이제 매화인데 아직 이제 아주 서글죠. 잎도 안 나고 이제 이러한 것을 바로 월황혼이라는 그 정서를 여기에다가 대입시켰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왜 월과 매화를 월 그러니까 달과 암향을 뿜는 매화가 연결이 되는 것 할 때 이것은 인포의 시에서 물론 나오는 말이지만 이 소위 달과 매화의 그 오묘한 조화 이것은 인포가 아니라도 그 당시 사람들 조선의 사람 문인들까지도 어떤 그 가장 이상적인 조화로서 인식을 한 그러한 그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화는 땅에 뿌리를 박고 그냥 서 있어요. 근데 달은 쓱 떴다가 사라진 그러니까 달은 움직이고 매화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동과 정 이 동정의 그 아주 기막힌 조화 이것을 매화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월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소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약용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약용이 쓴 글에 초월 매화 가지에 걸린 달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즐겼어. 보았다가 아니라 즐겼다는 겁니다. 이 즐겼다는 것은 바로 제가 방금 얘기한 동정의 그 지극한 조화 이것을 즐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일지임에 이런 형식 있죠. 이런 형식. 이러한 형식은 바로 저번 시간에 시의도를 공부할 때 바로 육계의 지음범역이라는 시 육계라는 사람이 범역이라는 사람에게 바친 보낸 시 그 시에 료증일지매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료증일지매라는 것이 여기 화제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매화라는 것은 봄을 상징하죠. 봄. 이 육계라는 사람이 매화 가지를 꺾어서
받친 인편이 있어서 자기 친구 범역에게 보내죠. 그러면 이 육결은 이 남쪽에 사는 사람이고 범역은 북쪽에 사는 사람이라서 아직 북쪽은 한 겨울인데 남쪽에서 매화가 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범역은 오, 남쪽에는 벌써 봄이 왔네. 봄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매화가. 그래서 매화는 즉 봄이라고 하죠, 봄. 그래서 이 시정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 이거고, 이 그림은 바로 육계의 증 범역 시에 그 바탕을 둔 것이고, 매화는 바로 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배, 납. 이 납이라는 것은 섣달이죠. 섣달. 봉지 섣달. 어듯이 섣달. 섣달에 피는 매화. 뭐 그런 뜻인데, 이것도 아까 달과 매화의 관계. 이것은 하나의 그 우주적 동정과 우주적 조화죠. 우주적인 조화. 근데 이 남매라는 것은, 남이라는 것은 섣달 아닙니까? 1년을 12지로 얘기하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섣달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음력 1월달은 12지의 경우 인에 해당됩니다. 자축인묘. 자축은 11, 12입니다. 자축은 11, 12고 인이 1월, 묘가 2월 이렇게 갑니다. 1월이 자축인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동지 섣달이 자축입니다. 다음 해에 1월이 인이 해당됩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히 잠들어 있던 것이 이제 슬슬 휘지개를 켜는 의미가 있어요. 인이라는 게. 근데 나월, 섣달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의 겨울 속에 깊이 잠들고 있을 때 피우는 매화. 이 보통으로 귀엽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또 조화와 관련 지어서 납매라는 또 하나의 장르가 생깁니다. 섣달의 매화죠. 섣달의 매화. 이것은 보통 남쪽에서 뭐 이제 계절이 맞아서 흔하게 피는 매화하고는 비교될 수 없이 그 고귀한 자태, 고귀한 자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 조금 쉬다가 다음에 또 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